바로 탈가! 에드몽의 달밤 파티. 아스트리드 데스보르드 글, 마르크 부타방 그림, 최윤정 옮김. 다람쥐 에드몽은 꼭 자기처럼 생긴 집에 살아요. 커다란 밤나무 한가운데 있는 작고 깔끔한 집이죠. 에드몽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집 밖에 잘 안 나간답니다. 집에서 도토리잼을 만들고 책을 읽고 밤에는 털실로 방울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지요. 이런 게 나한테 딱 맞는 일인지도 몰라. 에드몽은 정말 그런 일에 재주가 있답니다. 며칠 전에는 털실 방울을 여러 개 떠서 종 모양 모자도 만들었는걸요. 아주 멋있었어요. 밤나무 꼭대기층에는 부엉이 조르주가 살아요. 조르주는 에드몽이랑 정반대로 항상 밖에 나가 돌아다녀요. 하루종일 깃털이랑 이끼랑 나뭇잎이랑 나무껍질 같은 변장하는데 필요한 건 뭐든 모으지요. 변장은 조르주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조르주 집에는 변장 도구가 든 상자가 많아요. 상자마다 이름표 그림이 붙어있지요. 코뿔소, 코알라, 하얀 곰, 까만 곰, 비버, 황새, 표범, 고래. 이렇게요. 조르주가 무당벌레나 고슴도치로 변장하는 일은 자주 있지만 그게 조르주인 줄 알아보는 친구는 별로 없답니다. 밤나무 아래층에는 갈색 곰 에두아르가 살아요. 에두아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파티를 하는 걸로 유명해요. 에두아르 집에서 열리는 파티는 언제나 숲속의 사건이랍니다. 다들 그 얘기만 하거든요. 얘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인가 봐. 왁자지껄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면 에드몽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언제나 혼자 집에만 있답니다. 이번엔 파이를 만든다고 하던데 진짜야? 개미가 에두아르에게 물었어요. 그럼 진짜지. 에두아르는 벌써 달콤한 꿈에 부풀어 있어요. 와, 맛있겠다. 무슨 파이야? 개미는 궁금했어요. 없음 파이. 이 파이는 그냥 맛있는 거랑은 완전 달라. 개미는 벌써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없음 파이라니요. 정말 신비하잖아요. 그때 낙타 변장 옷을 만들려고 솔방울을 한아름 안고 지나가던 부엉이 조르주가 물었어요. 우리 가장 무도회도 할 거지? 글쎄, 그것도 재밌겠다. 어쨌든 잊을 수 없는 파티를 할 거야. 없음 파이를 만들 거니까. 없음 파이에는 어떤 변장이 어울릴까? 조르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드디어 파티날이 되었어요. 많은 친구가 밤나무 아래로 몰려들었지요. 에드몽도 파티에 가고 싶었어요. 그냥 한번 구경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생각을 바꿨어요. 아냐 아냐,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집에서 잼이나 만들자. 에드몽은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에두아르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려고요. 음악은 아주 신났습니다. 하지만 에드몽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왠지 외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너무 외로웠어요. 눈물이 흘러서 냄비에 똑똑 떨어졌지요. 에드몽은 도토리 잼에 짠맛이 날까봐 얼른 창문을 닫고 누웠습니다. 막 불을 끄려고 하는데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리지 뭐예요?
부엉이 조르지였어요. 맛있는 잼 냄새를 맡고 온 거지요. 에드몽은 방금 잼을 한가득 끓였다고,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잼이 맛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식빵에 잼을 발라서 주었지요. 와, 이 잼 엄청 맛있다. 이거 먹으니까 고랫날 갈매기 변장을 하고 춤추고 싶어. 넌 안 그래? 글쎄, 나는... 아니, 몰라. 에이, 모르긴 뭘 몰라. 그냥 이러고 에드와르 집에 가자. 내가 넌 다람쥐 변장한 거라고 말할게. 나랑 가서 춤추자. 응? 에드몽은 방울모자만 쓰고 잼을 가지고 나왔어요. 조르주는 갈매기 변장을 했고요. 이제 둘이서 에드와르 집에 가는 거예요. 갈색 곰 에드와르는 에드몽이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와, 갈매기랑 같이 올 생각을 하다니. 그 갈매기가 조르주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파티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에드몽은 무당벌레랑 춤도 추고 갈색 곰이랑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개미는 없은 파이를 한 입 먹고 갈매기에게 먼 바다 얘기를 한 번 묻고 또 한 입 먹고 또 한 번 묻고 자꾸 그렇게 했지요. 먼 바다는 너무나 신비로운 곳이니까요. 갈매기는 다른 친구들에게 부엉이 조르주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엉이도 엄청 신비로우니까요. 에드몽이 오늘 잼을 만들다가 소금을 조금 쏟았다는 얘기를 하자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에드몽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에드몽과 조르주가 집에 가려고 나왔을 때는 밤이 아주 깊었답니다. 부엉이 조르주는 바로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달빛에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갈매기 변장을 좀 더 즐기고 싶었거든요. 갈매기, 파도, 바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신날 거야. 조르주는 생각했어요. 에드몽은 처음으로 방울을 만들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고는 조르주, 개미, 에드와르를 생각하고 다음번 파티를 떠올렸지요.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하면 어떨까? 얼룩말 변장을 하면 어떨까? 에드몽은 내일 당장 이 계획을 조르주에게 말할 거예요. 아마 다들 깜짝 놀라겠죠? 에드몽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잼을 맛있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나눠줄 커다란 방울도 예쁘게 만들 거고요. 맞다니까. 나한테는 이게 딱 맞는 일이라니까. 에드몽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